자, 사각 모티브 뜨기 기본. 이제 2단을 뜨실 건데요. 어때요?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죠?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요. 자, 두 번째 단도 역시 중간 부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. 자, 아무 데나 시작해 볼게요. 역시 한또 3cm 정도 남겨두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놔주시고, 또 사슬뜨기 3개로 기둥골을 잡아주십니다. 그 다음에 도안대로 보면은 역시 3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줘야 되는데, 처음에 시작에 2개만 뜨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넣어서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이쪽 편으로 좀 와야 돼요. 오른쪽 편으로 참고해 주시고요. 이 모서리에 2개가 들어갈 거니까요. 2개라는 건 한길긴뜨기 세트가 3개 세트가 2개가 들어간다는 거죠. 자, 일단 이렇게 2개를 만드셨습니다. 그 다음에 사슬 2개를 또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십니다. 두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를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3개 떠주시고,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. 그 다음에 또 역시 한길긴뜨기 3개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둘, 그 다음에 못 만들어야 돼요. 그 다음에는 모서리 부분 사슬뜨기 2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세개또 떠주시고, 실이 삐죽삐죽 나왔죠? 이런 거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, 또 한길긴뜨기 3개, 사슬 2개,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3개, 사슬 2개. 사슬 두 개가 아니죠, 여기서는. 그쵸? 여기에서는 사슬 하나죠.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세 개. 그 다음에 사슬 두 개.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.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.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한길긴뜨기 두 개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역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또 5cm 정도 놔두고 커트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, 어머나 세상에,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카롱 실은 특히나 조금 이렇게 좀 실이 그러죠. 과감히 다시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것처럼, 첫 번째 단에서처럼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그 부분은 앞선 부분에서 다시 그 돌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. 그리고 그 연결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보여드릴게요. 여기 연결만 일단 해볼게요. 역시 네 번째 사슬이니까 이두 번째 한길긴뜨기 그 뒤에 부분에서 바늘 하나 작은 걸로 뒤에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하시는 거첫 번째 동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에서 다시 뵐게요.